100년을 맞이하면서 봐주시는 어떤 일회성이나 보여주기 식보다는 내실 있고 우리가 진짜 꼭 역사 관련된 사항을 바로잡는 데 역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는 독립운동 사적지가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직접 교사와 학생과 함께 더불어 시민과 함께 직접 사적지를 탐방하면서 역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을 했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교육이 없을 것 같다. 역사 교육은 이번 기회에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역사 탐방하는 데, 역사 특강하는 데 시민과 함께, 교사와 함께, 학생들과 함께 갔으면 하는 점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올해는 100년이 되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교화 초등학교 현대에서 만세 시위를 이명희 선생의 100여 명이 최초의 만세 시위를 했던 건데 그 뜻을 담아서 3월 11일 날 교화의 3.1운동 기념비가 최초 발생비가 건립이 돼서 제막식도 합니다. 이때 모든 참석하는 전교생과 함께 재연 행사할 때까지 1919년 그날의 외침을 그날의 초등학교에서 그 당시에 와성명 면사무소까지 거리 행진하는 것도 특이하고 뜻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파주가 거듭 자랑스럽고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파주에는 3.1운동 기념비가 있는데 공릉장날이라고 해서 3천여 명이 모여서 만세 시위했던 곳에서 파주 3.1운동 기념비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3월 1일 날 파주시장과 국회의원과 광복회원과 학생들과 군인과 함께 한 500명 이상이 그 발상비에서 재연 행사를 합니다. 그날의 외침을 한번 대행진에 우리가 재연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뜻 있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